전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독서 교재인데 이게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해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법 치면 자 1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1번 문제 보면 이렇게 답이 OOXX 오잖아. 네. 아, 그러면 5인 이후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단어로? 한두 개씩? 준비 X를 5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고. 5로 하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고. 그럼 이거 다 되죠. 네. 똑같이 2번 정답의 핵심이 뭐예요? 3번 정답의 핵심은 뭐고? 그럼 여기다가 1, 2, 3번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시간은 뭐냐? 걸리겠죠. 네. 그 다음에 요 해제는 왜 필요하냐? 해제는 요 전체 밑에 구성 있죠? 구성. 네. 이 구성하고 구성을 뭉뚱그려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근데 중심은 이거예요. 이 세계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 악이 존재하는 이유, 약간은 아퀴나스의 논증. 그죠? 그러면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말할 수 없으면 이게 기억을 한 게 아니에요. 얘가 논증할 때 어떤 방식을 썼어요? 이것까지 합치면 네. 정리가 다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 보세요. 달락으로 몇 개예요? 동그라미를 쳐봐요. 하나, 둘, 빠르게 쳐봐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다섯 개예요. 그러면 빠르게 이어서 여기에는 뭐라고요? 악의 존재. 악의 존재. 인정. 두 번째는요? 정의. 세 번째는요?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 완성. 완성을 위해. 4번은 뭐예요? 문제제기.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았다고, 처음에는. 그죠? 완성된 세계를 창조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 4번은 뭐예요? 불완전한 것과 진보. 아,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하면, 요점 정리를 하면, 자, 악이 존재하는 이유. 쓸 수 있죠? 화살표로. 네. 몇 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나중에 요걸 안 봐도 되죠? 네. 그죠? 네. 그러면 요 논증할 때, 이렇게 쓰면, 정의도 쓰고, 또 다른 것도 다 있겠죠? 네. 그죠? 그러면 뭐라고요? 정의가 존재와 작용의 관점. 존재와 작용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그렇게 그러면 이걸 먼저 요거를 해서 여기다 정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거 읽어봅시다. 이 글은 스콜라 철학 몰라도 상관없어. 토마스 아퀴나스. 토스 아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악의 존재하는 이유. 다 나왔죠 밑에. 네. 서양 중세 긍정신학과 부정신학. 확답을 내리지 못했다. 아, 못했다. 요거는 기억해야죠. 네. 아퀴나스는 존재작용 관점 밑에 있었죠. 네.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그리고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이행한다. 악에서 선을. 그러면 요걸 대비시켜서 선을 알게 하고 완전함을 만들려고. 그러면 세계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이 완성의 진보의 과정이다. 진보의 과정이다. 잠깐. 자, 악을 통해서 선을 인식하고 뭐라고요? 악을 통해서 이게 뭐라고요? 인식하고 경험하는 거죠. 네. 악을 통해서 선을 인식하고 완성을 향한 진보다. 그럼 요거 다 됐죠. 네. 이렇게 읽은 다음에 이걸 끊어요. 쭉쭉쭉쭉. 그럼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악의 존재. 그 다음에 정의. 써놔요. 악의 정의. 정의. 그 다음에는. 네. 완성을 위한 악. 그 다음에 뭐라고? 불완전한 이유. 그 다음에 뭐라고? 진보의 과정. 자, 요걸 요렇게 다섯 개를 딱 정리한 걸 어디다 써놔요? 그냥 위에다가 딱 걷고. 문단마다. 아니, 위에다가 그냥. 요 다섯 단어를. 아, 줄이는 거. 그런 다음에 쭉 찌려서 그거와 관련된 거 찾아. 요 두 번째 단어와 관련된 거 찾아. 세 번째 관련된 거 찾아. 네 번째 관련된 거 바로 체크해. 그럼 다 끝났죠? 이해됐어요? 요 문단의 핵심 단어를 써놓은 다음에 읽어서 그걸 찾으라고, 그걸 찾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빠르게 그것도.
자, 됐어요? 네. 자, 그럼 다음에 읽었죠, 그걸 다. 네? 네. 그런 다음에 1번이잖아, 1번. 1, 2, 3, 4, 5 쭈루룩 해놨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서술 방식. 이건 뭐예요? 예시. 예시. 이러고 치는 거예요, 예시. 아, 그러면 뭐라고요? 사과의 예시. 이건 뭐예요? 관점 서술 방식. 이거는 뭐예요? 대비. 대비 설명. 뭐라고요? 소멸과 불멸. 아, 그러면 여기 대안. 대안은 없다. 요거는? 의문. 제기. 늘 뭐 했어요? 문제점 반복. 그리고 뭐라고요? 새로운 문건은 없다. 대안도 없고 새로운 건 없다. 네. 어디다 쓰면 돼요? 대안 없고 새로운 거 없다. 여기 뭐라고? 정의, 예시. 대안 없고 새로운 거 없음. 끝이네. 자, 이건 뭐라고요? 이거는 영향. 아, 영향. 역사관 영향. 다 쓰세요? 네. 그럼 요거를 전부 다 어디다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다 정리할 수 있죠. 주장. 요것도 쓰면서 간단하게. 네. 그럼 한 문제가 끝났는데 1번 가보세요. 그렇게 정리된 상황에서 어? 여기에 뭐 찾으면 돼요? 아, 서술 방식. 여기 뭐예요? 예시. 이건 뭐라고요? 대안 없다. 대안. 이건 뭐예요? 나이. 단점. 네. 나이 없다고 했지. 어.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요? 꼬대 영향. 맞다. 네. 아, 금방 되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럼 요거를 다 어디다 체크할 수 있어요? 문제에다 다 체크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쭉 읽었는데 1, 2, 3, 4번, 1, 2, 3, 4, 5번 했는데 그럼 6번을 만들면 이 전체 책에서 요거에서 또 뭐를 뽑으면 될까요? 이 내용에서 보니까 맞는다? 요거? 확답을 내리지 못했다 이거 긍정신학, 부정신학 이해돼요? 네. 그럼 요거 하나 여기다가 문장으로 써도 되겠네. 네. 나머지는 다 그냥 할만하잖아. 네. 맞지? 네. 아? 그러면 요 문장을 하나 여기다 쓰면서 이걸 총정리가 된 거잖아. 그러면 요거를 했어. 표시법. 그러면 읽어봐. 정의, 예시, 대비 또 뭐 있어요? 그러니까 양점 차이점. 네. 정의, 예시, 대비. 아, 그 다음에 관점 나오는 거. 여기도 관점, 관점 있는 거 많죠? 네. 그죠? 네. 무슨 관점, 무슨 관점, 관점. 무슨 관점에서, 관점에서. 관점 종류들만 딱 정리하면 끝이겠네, 이거. 하나 더. 관점의 종류. 2번에 나가는. 네. 됐어요? 네. 그런 다음에 2번 보니까, 여기는 뭐래요? 아퀴라스는 신이 인간에게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한 다음, 됐죠, 이제. 네. 아. 악은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으면 알 수 있다. 그러면 악은 신에 대해서. 선과, 그러면 선과 악은 다 만들었다는 거야, 신이. 그지? 네. 아, 선과 악을. 악을 통해서 신을 더 인식하는 거야. 대립돼서 인식한다는 거네. 그죠? 네. 긍정부정, 전인성정, 선한증거로 보고 있음. 그죠? 네. 완전히 선한이야. 부정관점은 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신은 뭐라 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 서술 방식만. 서술 방식만 이걸 써놔야죠. 네. 긍정, 부정에서 관점. 관점 정리 됐어요? 네. 오케이? 네. 자, 두 번째 보면, 신이 창조한 이 세계, 작용, 존재. 뭐라고요? 존재와 작용. 전체 선하게 창조하지만, 작용의 측면에 봤을 때는 격복. 아, 그러니까 뭐라고요? 존재는 실제. 신은 전체를 선하게, 존재는 선한데. 그제? 존재와 작용의 측면을 보았을 때 결핍이 있고, 결핍. 선하지만 결핍이라고, 결핍. 그죠? 악을 신이 창조한 세계의 실제하는 존재와 작용의 결핍으로 등을 통해 악을, 악은 신이 창조했어요. 그죠? 네. 실제 존재하는 작용, 존재와 작용의 결핍이다. 그러니까 악은 결핍이다. 뭐라고요? 악은 결핍. 이렇게 써놔야 된다고. 그럼 다 끝나잖아. 악이 뭐냐 그러면 그건 결핍이다. 신은 영원한 관점에서 영원한 관점에서 완전 무결 창조했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만 불완전을 완전함으로 악으로서도 이런 관계에 인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중에 있다. 완전하지만 결핍이다. 불완전을 완전함으로 악을 선으로 이행하는 그러면 이건 뭐라고요?
경험과 인식. 이거 써놔야 되네. 경험과 인식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잖아. 이거 불완전 세계의 유토피아로 가는 여정이고 수많은 불합리 악행이 존재하지만 완성을 향하는 진보다. 이건 추론이다, 추론. 네. 좀 추론도 써놔야죠, 여기다. 아까 정의 예시문 이렇게 쓸 때. 유토피아가 이상세계. 이상세계. 자, 그러면 2번에서는 뭘 써놔야 돼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야 될 거. 경험할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다. 그죠? 네. 아, 완전한 것이 되지만, 완전하다. 그죠? 근데, 완전하지만 결핍. 모순이죠. 네. 그래, 완전하지만 결핍. 모순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장했어. 뭐라고요? 창조할 때는 선하게 창조했는데, 창조하서는 시작점은 찾았는데, 이게 존재하고, 이게 움직이다가 보니까, 결핍. 결핍이라고. 이거 써놔야죠, 그죠? 네. 오케이. 그게 나와요, 문제? 2번 보세요. 신이 창조한 세계에 실제 하는 존재와 자기 결핍으로. 나오잖아, 이렇게. 네. 아, 그러니까, 그거를 했을 때, 이 밑에다가 악 하면 여기다가 뭐 쓰면 돼? 결핍, 이렇게 쓰면 되네?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뭐만 남아요? 요거만 남네, 요거만. 네. 아까 요거만 보면 되네? 그럼 요거 한 절만 딱 써놓으면 끝이네? 네. 됐어요? 네. 어, 그 정리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네. 어. 그러면 3번도 보시면, 신이라고 하면 선악의 악을, 선을 알 수 있게 악을 남겼다. 신은 악을 만들었거나, 신이 악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신이 창조한 이 세계는 불완전 세계를 인정해야 한다와, 유한한 인간은 스스로 사실 불완전을 완전함으로 속으로 펼치는 날 통해 그 됐죠? 네. 자,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보았다. 근데 여기에 보면 신이 악을 만들었거나 그죠? 네. 악을 만들었거나 안 났다는 거네 이거?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완전하게 만드는 거야. 최소한 신이 창조한 세계가 완전하게 만들었지만 일정 부분 불완전한 면이 있다고 움직일 때는 네. 그러니까 이 완전할 때는 창조의 완전성이고, 요거는 존재와 작용의 결핍이고. 그러니까, 이게 결핍된 게 만드는 거냐, 만들었거나, 그럼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만들었거나, 이렇게. 좀 체크해놔야 돼. 네. 아퀴나스가 사는 세계에 선과 악이 공존했다고 보았다. 공존했다고는 보았다. 있는 건 인정했다고. 주자는 현실의 세계와 뭐라고 나와? 선과 악이 뒤섞여 있다고 보았다. 뒤섞였다.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 따로 써놔야지, 주자. 뒤섞였다. 어, 주자는 뒤섞임. 이렇게. 아퀴나스가 인간 선악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겪으며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완전무결한 오토피에 도달. 악과 선을 이르되 선만 남아있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완전히 이행 다 되면 완벽하게. 당위적 실현 가능성 모색, 악을 제거하고 선을 온전하게 하는 공급 단계가 있다 라고 얘기한 거지. 네. 선만 남아있다. 이것까지 되지. 그죠? 네. 이행을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 전체 해설을 봤을 때 모르는 게 잘. 악을 신이 만들었냐 찾아봐. 본문에서요? 오, 본문이던 요 해설에서. 그러니까 3번 해설에서 3번 문제 해설 악의 존재 세상을 인정했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고 그 만든 게 아니라 결핍의 상황일 뿐이라고 그걸 악으로 쳤다고 네. 존재와 이행 과정에서의 존재하고라고 존재와 운영 과정? 존재하고라고 했어 단어가 선이요? 존재와 작용에서의 악이 존재와 작용에서의 결핍이 악에 맞아 네. 악을 신이 창조한 세계에 실제 하는 존재와 작용이야. 그러면 신이 창조한 세계 안에 악이 있어 없어? 아 여기 화면 봐봐. 신이 창조한 세계에 악을 실제 하는 존재와 작용의 결핍이라고 했잖아. 네. 악은 결핍이야. 그 네. 결핍도 누가 만들었어? 신이. 신이. 그러면 신이 악을 창조했어 안 했어? 했죠. 창조했거나 근데 창조했다는 말을 명확하게 안 썼으니까 악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신이 창조한 세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자체를 악이라고. 근데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네. 왜? 자유의지를 가지고 완성하고 진보해 나가라고.
인간에게? 어. 그럼 다 이해가 된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요게, 요거 하나 정리하는데, 얼마큼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시 읽고, 채취하고, 모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렇게 다 체크하는 다음에, 읽어나가서 체크한 글자만 보면 봐도 되지, 나중에. 네. 그럼 특히 뭐만 보면 돼? 이거 보면 되지. 그러면서 빠르게 읽으면서 그 체크들의 가치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지.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체크한 게 없어. 내용을. 아, 있네. 네.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거, 이렇게 보면. 여기도 있어, 없어, 이렇게. 있어요. 다 있어. 그러면 이걸 읽어서 이걸 줄이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지만. 네. 이걸 정리해갖고 여기다가 주제를 한 줄 쓰고. 네. 요거를 여기다가 정리하고. 네. 자, 이걸 어디다 쓰는 거라고? 제일 위에 줄에다가. 위에 줄. 아, 그래서 요거를 계속 보강해 나가는 거지. 네. 뭐라고? 요것도, 요것도 여기다 정리하고, 요것도 여기다 정리하고, 1, 2, 3, 4, 5번 정리하면서 나온 단어들도 여기다 정리하고. 네. 그럼 여기 위에 줄에 다 정리가 되지. 네. 그럼 이것만 읽고, 궁금하면 쭉 읽어보면 되지. 네. 그런 과정에서 1, 2, 3, 4번 여기다가 체크를 한 것도 어디다 정리해? 여기다 정리하지. 네. 그럼 그것만 쭉 보면 되지. 네. 그런데 그거를 이걸 보고 했는데도 어려워. 그럼 나한테 해달라고 해야지. 네. 자, 독서 공부법입니다.